이제부터 준잔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준잔트는 제14세기 입고 장군부터 명맥을 떨친 김돈련 장군의 시호를 딴 것입니다. 이 틀은 52개의 돈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돈작이 왼쪽 손을 끝나는 것은 장군이 젊은 나이로 옷중에서 억울한 처형을 당하여 일을 다하지 못한 것에 의미합니다. 자, 이제부터 준잔트를 자세히 배워봅시다. 걷는 소, 두 손가락 높은 데 바로 뚫기. 이제부터 준잔틀 52개의 동작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에 새로운 동작은 5개, 그것을 자세히 연습해 봅시다. 네, 먼저 다시 한번 해주세요. 하나. 이 동작은 본바 그대로 두 손가락으로 상대 눈을 공격하는 동작입니다. 니은 자소 손바닥 틀어막기. 이 동작은 겉보기에 비슷한 것으로서 손바닥 올려막기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틀어막기 하는 식으로서 발차기 해오는 것을 틀어서 상대를 지르거나 그런 데 쓰입니다. 니은 자소 손등 내려때리기. 이 동작은 이 손등으로 아래 부위에 있는 사람의 머리 그런 것을 공격하는 동작입니다. 이게 너무 좁게 되면은 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펼치고 그래서 위에서 힘껏 내려때리는 것이 이 동작의 중요한 것입니다. 모아서 상인지 주먹 높은데 반달 치르기. 이 동작은 모아서기를 취하면서 임지, 양쪽 임지 주먹으로 앞에 있는 사람의 템플, 여기를 공격하는 동작입니다. 걷는 소, 변주먹 높은데 반대 찌르기. 이 동작은 걷는 소 일체하면서 하는 동작입니다. 특히는 앞에 있는 사람, 그 사람이 덕을 향해서 때리는 동작입니다. 이 변주먹은 너무 이게 밑에 보거나 반대 보면 안 되고 상대에 향해서 딱 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 나갑시다. 바로. 자, 그럼 이제부터 준잔틀 52개를 하는데 특히는 이 새로운 동작을 잘 보면서 연습해 나갑시다. 준잔틀 시작. 다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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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
당당당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. 하나, 둘. 자세히 보기에서 다시 한번 자세를 바꾸고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. 이 주먹은 상대 하복부를 목표로 찌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까 돌려차기 한 다음에 이 무릎이 앞으로 그래서 앞에 향해서 꽂히기를 해야겠습니다. 그러면 처음 자세로 당당당당 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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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. 당당당당 이 동작은 반몸의 중심을 몸통 중심을 때립니다. 당당 이 동작은 니은차 소리를 치면서 바로 치르게 하는 건데 이것은 몸통 중심을 때립니다. 그러면 잘 자세히 보기 위해서 좀 자세를 바꾸고 해봅시다. 다시 한번 바로 처음 자세로 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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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. 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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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바로